네, 오늘 작업 다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 만들어요, 아마뚜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오전인데요. 아, 일요일 오후네요. 네, 12시가 넘어갔으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싱크대가 막혔다고 연락 주셔가지고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엄청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 아, 그래서 뭐, 찜통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네, 이런 날은 건강 유념하시고, 또 이제, 관리도 또 잘 해야겠죠. 몸을 안 다치고 잘 서비스 오늘 마무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비 좀 들어놓겠습니다. 아, 네. 물이 막 이렇게 넘쳤나요? 이쪽으로 다?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네. 물이 좀 많이 샜네요. 물 많이 샜죠? 예, 여기 뭐 신문지 이런 것도 있고, 벌레도 좀 있고. 뚫어뻥 부으셨구나. 원인은 기름이고요. 네. 기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이 정도면 됐죠? 네. 넘치나요? 아니요. 네, 안 넘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잘 마쳤고요. 아이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 가야 됩니다. 점심 딸 놓쳤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Tipping Point. 말콤 그래드웰이 지은 책인데요. 어떤 무슨 일이 이제 확 확산이 될 때 어떤 Tipping Point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확산점?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되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되게 어떤 운이 잘 맞아가지고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긴 하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아파트만 뚫어요도 아마뚤도 솔직히 기대를 하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만은 그 기대가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진짜 뭐 고객님께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가정 하수가 막혔는데 아파트만 뚫어요 정도만 서비스하는 업체가 나한테 맞는다라는 고객님들의 수요가 많으면은 뭐 잘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 저 사람 아파트만 뚫어? 나는 종합설비 더 좋아 하면 그분한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제가 뭐 우열을 가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존재한다. 티핑 포인트. 아마뚤의 티핑 포인트는 뭘까요? 다이소 서비스를 물비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막힌 마음을 확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만 뚫어요. 네, 이따 두 번째 서비스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혹시, 네, 하수구 막힘 때문에. 네네. 예, 네. 예,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쪽, 뭐, 상황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되셨나요? 네, 좀 됐어요. 일단 뭐, 기름 많이 있죠. 네. 물이 차있죠, 여기. 보이세요? 네, 이건, 그러니까 뚫어뻥으로는 안 되고요. 이런 장비로 네. 갈아내야 돼요.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배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을 싹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털이 좀 많이 나오네요. 털도. 여기 보세요. 아까는 기름으로 꽉 찼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기름이 없죠. 여기 소독약 뿌려드릴게요. 요거 먼저 해드릴게요.
아, 덥습니다. 다음 또 변기권이 한 건 또 와가지고요. 변기 뚫으러 가야 됩니다. 비가 오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인가? 여기요? 혹시 여기 강아지 변 들어갔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 여기 혹시 관리사무소가 어딥니까?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